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도 예고했었던 무릎 통증 해결, 앞허벅지 근육 발달 해결, 휜 다리 해결, 그리고 다리 자주 붓는 분들을 위한 다리 붓기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하체 교정 8분 루틴입니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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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우리가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상에 필요한 만큼 아주 살짝만 다루자면, 기본적으로 체형은 앞모습에서 바른 체형이 있어요. 우리 어깨 비대칭, 골반, 뭐 위아래 높이 다름, 휜다리 정도가 있겠고, 옆모습에서의 또 바른 체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되게 많이 아신다고 느낀 게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런 것도 아시고, 무게중심 축에 대해서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옆모습에서는 올바른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 한 3년 전에 신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앞모습에서의 비대칭을 많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어깨가 비대칭이에요가 대표적인 예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앞모습에서의 정렬보다 먼저 교정되어야 할게 옆모습에서의 정렬이고요. 옆모습에서의 비대칭, 정렬만 교정되어도 앞모습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는 사실.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 앞허벅지 근육 발달, 종아리 발달에 대한 원인 대부분은 옆모습에 있습니다. 앞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자체의 타이트함도 원인이 될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우리 몸에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이 머리를 항상 앞으로 쓴가 동시에 모든 무게 중심축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앞허벅지의 근육이 발달하는 경우, 그리고 애초에 앞허벅지와 종아리가 유독 많이 발달을 했어서 일상생활 속에 혹은 운동 중에도 그 부위를 더 강하게 쓰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옆모습에서 예쁜 다리를 가질 수 있는 옆모습 하체 정렬 교정 루틴이고요. 앞에서 이미 효과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는 레벨 3.5, 4, 3.5. 난이도는 레벨 3.8. 가시죠.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됩니다. 매트에 하늘 보고 편안하게 누워 두 무릎, 발 사이를 모은 뒤 호흡 내쉬며 꼬리뼈를 말아주세요. 호흡 마시며 다시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마실 때는 골반이 아래로 굴러가고, 내쉴 때는 골반이 위로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내쉬는 호흡에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앞 동작에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에 이 꼬리뼈 많은 힘을 잘 쓸수록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데, 마치 엉덩이 힘으로 나무젓가락을 부시는 차륙쇼를 한다 생각하며 힘을 꽉, 엉덩이 밑 라인까지 조이는 힘이 느껴지도록 최대한 집중하며 갈수록 힘을 더더욱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핵심 힘인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호흡 내쉬며 등을 굴리며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한 번에 툭 올리는 것이 아닌 아래부터 차례대로 굴리듯 올라갔다가 굴리듯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때 범위는 엉덩이를 많이 드는 것보다 엉덩이 조인 힘, 꼬리뼈 만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번엔 발을 조금 더 엉덩이에 가까이 두고 준비합니다. 두발 사이 모은 힘을 유지한 채 천천히 호흡 내쉬며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일자다리는 엉덩이뿐만 아니라 올바른 발목 쓰임도 중요합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 붙이는 힘을 유지한 채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려주세요. 그대로 뒤꿈치 든 채로 유지. 앞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꼬리뼈 강하게 말아주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호흡하며 기다릴 건데, 엉덩이 조이는 힘을 찾았다면 볼록해진 복부도 쏙 집어넣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꼬리뼈만 힘, 뒤꿈치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엉덩이 들었다 내려줍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리기보다 엉덩이 조이는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
엉덩이를 높이 올리려는 노력보다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더라도 꼬리뼈만 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포인트에 집중하며 동작해 주세요. 앞 동작에 꼬리뼈 만 채로 엉덩이 든 상태로 유지. 호흡 마시며 뒤꿈치 내렸다 내쉬며 올려줍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좋으니 복숭아뼈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힘을 주는 동시에 뒤꿈치를 계속 올렸다 내려주세요. 이번엔 발 사이 주먹 너비,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 발이 오도록 발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천천히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앞 동작은 엉덩이를 굴리며 올렸다 내렸다면 이번에는 바로 툭 올렸다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는 동시에 호흡 내쉬며 복부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그대로 오른 다리 90도로 들고 엉덩이 올렸다 내려줍니다. 우리가 평소 약한 햄스트링이 이 동작 자체만으로 충분히 활성화가 되니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제 왼쪽 다리 90도로 들고 다시 엉덩이 올렸다 내려줍니다. 힘들어도 엉덩이를 올리는 동시에 호흡 후 꼭 내쉬어 주세요. 이번엔 전신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코어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두 동작 넣었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손 머리 깍지, 상체 올리고 두 무릎 90도, 오늘 거듭 강조했던 꼬리뼈 말아 복부 수축하는 힘을 유지한 채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얼굴 쪽으로 오지 않도록 엉덩이 바로 위 무릎을 유지한 채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버텨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두 다리 쭉 뻗어 다리 높이는 허리가 꺾이지 않는 정도에서 유지, 양손도 만세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승모근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힘들다면 양손 머리 깍지 포지션으로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복부는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할수록 전신 밸런스 잡기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시 하체에 필요한 힘을 잡아보겠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손 폭에 임화되고 두 무릎 사이 모아 90도로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엉덩이 조이는 힘을 먼저 찾은 후 무릎을 하늘로 올려 버티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조이는 힘과 무릎 올리는 힘이 서로 저항하면서 느껴지는 근육에 집중하며 버텨주세요. 천천히 호흡 내쉬며 오른 무릎만 올렸다 내려줍니다. 이전보다 무릎을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호흡 후 내쉬며 복부 수축하며 무릎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이번엔 왼 무릎만 올렸다 내려줍니다. 나도 모르게 승모근에 긴장이 들어갔다면 다시 편안하게 힘을 풀고 복부와 하체의 힘을 집중하려 노력해주세요. 앞 동작에서 난이도 아주 살짝만 올려 비슷한 부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다리 사이 모은 채로 쭉 뻗어 두 다리 사이 모두 붙이는 힘과 하늘로 올리는 힘 두 힘에 집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올리기보단 다리 사이 모으는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오른다리만 올렸다 내려주세요. 올리는 동시에 오른쪽 앞 허벅지가 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집중하며 천천히 진행해 줍니다. 이번엔 왼 다리만 올렸다 내려주세요. 호흡 후 내쉬는 동시에 다리 올리기, 복부 긴장 유지하기 두 가지 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네 동작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이번엔 말려있던 상체와 타이트해진 다리를 시원하게 열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엎드린 상태로 양손 발목 잡아 최대한 올려준 뒤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동작에서 무릎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무릎 사이 간격을 조금 더 모아주시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허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은 팔다리를 많이 올리기보다 복부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비슷한 부위 한 번 더. 양팔 양다리 만세로 쭉 뻗어 슈퍼맨 자세로 버티겠습니다. 바로 앞 동작에서 전신을 열었다면 후면의 긴장을 통해 열린 전신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동작으로 생각보다 힘들지만 우리에겐 너무 좋은 동작이니 조금만 참고 진행해 주세요. 전신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코어 두 동작으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발 사이 모아 플랭크 자세 준비. 복부 쑥 집어넣는 힘을 유지한 채 발목을 움직여줍니다. 호흡 내쉬며 뒤꿈치 밀어 상체가 앞으로 조금 이동했다가 마시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발목 90도 정도 되는 위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복부 쑥 집어넣는 힘도 마지막까지 꼭 챙겨주세요.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 뭔가 할만 하면서도 진땀이 나는 그런 힘듦이지 않습니까? 이번 운동 진행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진행을 해서 내 옆 정렬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준 뒤에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지와 관리용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 때 이야기 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제 채널에 앞허벅지 루틴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 것까지 하면 두 개인데 기존에 업로드 되었던 앞허벅지 근육 빼는 루틴은 스트레칭에 더 가까운 루틴인데 그냥 아 스트레칭 이게 아니라 아 진짜 힘들다 이 스트레칭 하는 강도의 루틴이었고요. 이번 앞허벅지 루틴은 약해진 근육 강화시키기, 팔, 스트레칭 이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루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하체의 밸런스를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만 7일간 매일 해주셔도 충분한데 그 중에 나는 앞허벅지 근육이 특히 더 타이트하다 하는 분들은 앞허벅지 루틴 A 다음에 요 영상 B 요렇게 순서대로 일주일간 매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나는 앞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유독 땡땡하고 항상 종아리가 말썽이다 하는 분들은 저희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다음에 오늘의 요 앞허벅지 루틴 B 요렇게 일주일간 진행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갑자기 신났어.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